네, 김한돌님의 양력은 저희가 프로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돌님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는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김한돌입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연주할 수 있게 해주신 제주문화예술재단과 또 우리 피아노 세계 자동차 피아노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연말 따뜻한 음악회 재미있게 감상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피아니스트 김한돌님과 함께할 피아노는요, 앤티크 브라우시우스 앤드선즈 커스텀 카보드 그랜드 피아노인데요. 보시다시피 아마 세계에서 가장 멋진 피아노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피아노는 미국 브라시우스 앤드선즈 피아노 회사에서 1888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 극작가 겸 화가이자 파리 국립예술학교의 학장을 역임한 유진 모랑이 아들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친구인 오기스트 로댕에게 피아노 외부를 조각해달라고 의뢰를 한 피아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피아노에서 어떤 선율이 나올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저희 박수로 함께 첫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